안녕하세요, 여대지입니다. 제가 모든 게임을 컨트롤러, 패드로 게임을 하는데,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모탈도 패드로 게임을 합니다. 보통 영상 찍을 때는, 키보드로 이렇게 조작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, 혼자 게임할 때는 항상 요 패드로 게임을 합니다. 근데 디아 이모탈이 패드에 대한 게좀잘안돼 있어요. 반응도 좀안 좋고 느리고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. 그래도 저는 이게 숙달돼 있어서 익숙하다 보니까 웬만해서 그냥 계속 패드로 게임을 하긴 하는데요. 특히 이 패드로 게임을 하시는 유저들 분둘 중에서 가장 저는 불편한 게 가끔씩 밑으로 누르고 있지 않은데도 밑으로 혼자 쭉 가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더라고요. 요거를 좀 설정하고자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요. 설정 들어가서 톱니바퀴 컨트롤러, 여기 컨트롤러 눌러주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기술 조준 입력 무시 영역, 이동 입력 무시 영역, 요두 가지를 100까지 다 끌어당겨 줍니다. 그렇게 하시면, 아직 그렇게 해서 제가 한 6시간 정도 게임을 해본 상태인데요. 아직까지 이렇게 반응 느린 건 그대로인데, 이렇게 밑으로 쭉 계속 가거나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저거를 100으로 해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조작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오른쪽에 버튼들도 원래 다르게 되어 있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그냥 다들 아실 거예요. 컨트롤러 가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조작을 바꾸셔서 세팅을 하셔서 편하게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확실하게 반응 속도라 그래야 되나? 이게 좀 키보드에 비해서 상당히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패드가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놓지 못하겠는데, 키보드로도 잘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를 하시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, 이 게임은. 그래서 저처럼 패드를 꼭 쓰셔야 하겠다는 분들은 저렇게 세팅을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? 그래서 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